Times. 네, 오랜만에 팬더 재팬입니다. 네, 은색. 이쁘네요. 제 이름과 비슷한 색깔입니다. 그러네, 되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은총. 네. 예. 실버건 같은 기타가 예,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정말 약간 그 건을 연상시키는 뭔가 약간 그죠? 락킹한 디자인을 예,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헤드도 까맣고 그래갖고 빛의 각 튀겨지는 빛이 튀겨져요. 네. 빛이 이렇게 아 빛이 튀기는 네. 빛이 아 빛이 반사되는, 반사되는 튀기는 아,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싶었군요. 빛이 튀겨진다 그래가지고 네. 튀김도 아니고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네. 역시 시작하자마자 네 또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죠. 네. 오늘 은총 씨가 이제 그 바지를 이제 약간 포데라 바지 같은 걸 입고 오셨는데 나비 무늬 여기 11피스 그렇습니다. 네 11피스 진짜네. 그죠. 여기 뭔가 네. 약간 이런 거 보면 이제 다 뭔가 하나 둘 셋 막 세고 싶죠.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병인가 봐. 11피스에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그 바디 붙인 느낌이고 그죠. 선생님은 이제 페이즐리 페이즐리 네 예. 느낌이고 역시 이게 배운 사람들이라서 뭘 그렇게 정리를 자꾸 하려고 보면은 자꾸 그런 걸로만 하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는 기타는 저희가 처음으로 기타면서 다루는 건데 이게 80년대 박서 시리즈를 이제 재탄생시킨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그 재팬 팬더 재팬에서만 나왔던 모델이었는데 그때 당시 80년대에는 그 락킹 머신으로 나름 꽤 유명했었나 봐요. 뭐 사실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박서 시리즈에 대한 뭐 기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박서 시리즈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약간 하드락 기반의 그런 사운드를 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팬더 재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스쿼드 예. 시스템을 해보게 되는 그런 모델로 오늘 박서가 왔습니다. 궁금하다. 네. 이게 뭐 처음 보는 친구긴 한데 이 디자인의 기조라든가 요런 그런 건 그, 많이 봤죠. 예. 네. 그 80년대 느낌 딱 나네. 딱 나네. 그리고 사실은 더 유명한 색상은 이거보다는 이게 잉카 실버거든요. 잉카 실버보다는 토리노 레드가 더 유명합니다. 아, 그래서 건빨이에요. 건빨. 아. 딱 그 정말 조던 느낌 나는. 아 진짜요? 네, 그 아. 건빨의 텔레랑 건빨의 스트레시 딱 있는데 그 색상이 좀 더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서라고 하면 레드요? 토리노 레드. 토리노 레드. 살다 그런 레드인지. 왜 토리노? 뭐 사실 토리노 뭐 그 이태리 레드 비슷한 거래. 토리노가 아, 자동차 만드는 데니까. 아, 그래서 뭐 아이탈리안 레드 같이. 우리 그 사실 뭐 기타 보면서 온갖 색상 이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 진짜 맞아요. 많이 들어봤죠. 네. 무슨 뭐 바다 거품 파란색 뭐 맞아요. 별거, 별게 다 있네. 시폼 그린. 네. 바다 거품이 뭡니까? 바다 거품. 네. 별게 다 있죠. 얼마 전에는 뭐 에이지드 페이디드 뭐 에이지드 페이디드 골드 뭐 어쩌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텔레캐스터 험버커 모델은 가격이 189만 9천 원이네요. 이게 상당하네요. 팬더 재팬에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가장 좀 많은 모델들이 포진해 있는 가격대죠. 네. 지금 보면 맥팬에서 한 로드원급이 로드원 빈테라급이 한 180 정도 되는 그런 가격대니까 그거랑 비슷한 가격대고 일반적인 빈테라는 한 160, 70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네. 조금 더 높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TBX 톤 컨트롤 시스템이 달려있는데 네. TBX가 뭐냐면은 TBX가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예요. 트래블과 아. 베이스를 확장시켜준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포텐셔미터를 두 종류로 스택해서 써가지고 아. 1에서부터 5까지는 기본 볼륨이 네, 걸리네요. 뭐. 그게 기본으로 나오는데 네. 5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저음이랑 고음이 같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저항이 준대요. 아, 그 옛날에 에릭 클랩톤 시그니처에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다. 저는 네. 사실 이게 그 이런 뭐 전기 전자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포텐셔미터를 스택해서 쌓았을 때 어떤 그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5까지는 일반이고 5 이상부터는 저항이 줄면서 저음금이 더 쏟아져 나온다더라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봤어요. 네. 그게 이제 TBX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텐셔미터가 험버커구나. 네, 포텐셔미터가 이렇게 스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미리 설명드리는 게 저 뒤에 그 투웨이 토글이 네. 이제 험싱 전환이 가능해가지고 그죠? 브릿지는 이제 저 올리게 되면은 브릿지 픽업은 이너 사이드가 먹게 되고요. 네. 브릿지가 이너 사이드. 브릿지가 이너 사이드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너 사이드. 넥은 아우터 사이드가 먹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왼쪽으로 네. 싱글 전환이 되는 험싱 전환이 되는 그래서 사운드 메이킹이 조금 다채롭게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치고는 조금 텔레치고는 형평성이 네. 좀 있네요. 형평성이 조금 있죠.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9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3mm 12프렛 뒤뚤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우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사틴 우레탄 피니쉬의 미디움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블랙 고또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이 네,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이에요. 본넛의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킬 길이 648mm, 프레스는 22 전버프레, 네. 박서 험버커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TBX, 아까 네. 말씀드렸던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 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3way 픽업 셀렉터의 2way 미니 토글이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6개의 톤이 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재료적으로는 뭔가 아끼지 않고 뭐 했네요. 잘 한 네. 느낌이네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올리면 어떻고 5번부터 네. 10번까지 올리면 어떻고. 아, 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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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에다 맞췄습니다. 네. 중간 거. 중간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아, 걸려요. 그렇군요. 네, 갈게요. 올려보시죠 한번 톤. 오. 아. 무슨 부스트 버튼 누른 것 같은 효과가 있네요. 네. 어우 짱짱하다. 짱짱하다. 엄청 세다. 그럼 톤이 많은데요? 그러네요. 일반 톤하고 TBX 톤하고 그러게요. 또 싱글. 선버커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홉 가지 톤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TBX 톤까지 쳐야 되겠네요. 네. 네, 또 중간입니다. 중간에 네. 일반 톤. 네. 힘 좋다. 아니 생각해보면 싱글에서도 TBX 먹는 거 아니에요? 먹죠. 그럼 12개네. 12개네. 또 올렸어요. 네. 네. 저기 저거 네, TBX 저 힘으로. 오우 짱. 이거 부스타 개념으로 써야 되겠어요? 오우 짱짱. 오우 짱짱해요. 프론트 픽업이고요. 지금 계속 험버커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얘만 조절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TBX만. 둔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네요. 네, 둔하고 없고 일반적인 텔레톤이랑도 좀 거리가 있네. 네. 올려볼게요. 아우. 어 파워가. 아우 진짜 파워풀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자,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네. 홈싱 전환을 한 다음에 또 올리고 아, 5톤, 10톤 네. 네. 5톤 5톤, 오케이. 5톤 10톤 네. 이게 5톤 5톤 10톤 싱글로 해놓고 TBX 해놓으니까 되게 좋네요. 되게 좋네요. 짱짱. 그렇습니다. 쌍싱. 쌍싱 오톤. 쌍싱 오톤.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뭐 저거죠? 그 팝 음악 같은 네, 정말 2단, 4단 딱 하프톤 느낌. 딱 좋아요, 지금. 쌍싱 10톤? 10톤? 네. 쌍싱 욕 같기도 하고요. 쌍싱 10톤 시오 시오게. 어우 되게 어우 좋다. 야 싱글 전환이 확 좋은데요 저는. 예. 앞싱 앞싱 5톤. 10 자 마샬로 네, 복습해 볼게. 복습 좀 짧게 짧게 할게요. 네. 굉장히 많네. 뒷싱 뒷텀 10톤. 자 쌍홈 5톤. 쌍홈 10톤.
오. 아, 아폼 5톤. 아폼 10. 야. 저거 했고. 예. 싱글. 스프리 됐고. 뒷싱. 쌍싱 쌍싱 15톤. 아, 쌍싱 5톤 좋아. 가장 팝적인 톤. 쌍싱 10톤. 쌍싱은 10톤도 괜찮은데. 네, 쌍싱 다 좋아요. 예. 앞싱 5톤. 야, 아, 앞싱 앞싱 5톤 무슨 약간 인도계 이름이 있을 것 같아. 앞싱 5톤. 앞싱 5톤. 아, 뭐 3개 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앞싱 5톤. 네. 뭐야 도대체. 한글 영어 네. 무슨 산문이 막 앞둘라 뭐 친구인가?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앞, 3개 국어. 그렇습니다. 네. 5톤 10톤이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 개인 톤 좀 들어볼게요. 뭡니까 기본 톤은? 지금 그냥 쌍홈. 쌍홈에다가 5톤? 10. 쌍홈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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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5톤은 어떨까? 5톤. 와, 아, 여기서 싱글. 한번 싱글. 쌍싱. 여기서 5톤. 5톤. 쌍싱 5톤. 네. 아, 참 드라이브 좋네요 이거. 쌍홈. 쌍홈 5톤. 완전 느낌 그 진짜 락킹하네요. 옛날 사운드가. 진짜 그 소리 나죠? 마샬인가요? 하드락 아니, 소리. 마샬 네. 갖고 올까요? 마샬 게임. 오, 네. 네. 이게 뭔가 입자감이 엄청 고운 느낌은 아닌데 뭐 그때 딱 80년대 그 하드락 톤이 딱 연상되는 굉장히 시원하고 어 뭐랄까 엄청 되게 성실하게 잘 먹는 느낌의 그런 개인 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톤 메이킹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그 톤의 5톤, 10톤, 뭐 쌍싱, 뭐 쌍홈 막 이런 조합이 네. 상당히 그 어, 톤을 네,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네. 많이 되네요. 좋습니다. 연주감은 어떤가요? 연주감도 되게 좋고 이거로 오늘 LM에타를 칠 걸 그랬어. 아 맞아요. 생각을 못했네. 생각 좀 하지 그랬어.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좀 뭐 좀 약간 그냥 친한 거죠. 거. 그냥 뭐 그냥 네. LM에타는 아니고 아니, 그냥 좀 그냥 치고 반주에 쳤지 뭐. 생각을 안 하는구만. 생각 없이 친 노래 듣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뿅.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아무 생각 없이 쳐도 잘 치죠. 네. 네, 훌륭한 연주로. 어, 그래요. 훌륭한 연주로 이렇게 빡서 시리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너무 잘 너무 편하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 텔레 빡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텔레 빡서. 네. 권선수.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뭐요? 아니야.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어, 80년대생 반갑다. 80년대생 반갑다. 반갑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우톤과 10톤이 여기 TBX의 어떤 그 매력을 엄청 잘 뽑아주는 진짜 이 박스의 가장 중요한 그 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보 100보 차이 없지만 5톤 10톤 차이 확실 이렇게 네,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문학적으로 또 아들을 자, 스코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네. 총점 75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입니다. 네. 오, 진짜 두 점 많아. 총점이 77점, 2점이 높아요. 네, 저는 사운드 29, 오.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7점, 네. 평균 점수는 76.33. 네, 이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은총 씨하고 셋 다 똑같이 나온 항목이 가성비왕 편의성 항목이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 가격에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건 결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15 딱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편의성은 지금 셋 다 텔레인데 굉장히 범용성도 좋고 할 게 많죠. 조작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해서 12톤이 나오고 예. 네, 17점이 셋 다 똑같이 나왔고요. 디자인은 선생님하고 저는 16인데 은총 씨는 이제 약간 요런 디자인 또 실버건이다 보니까 예, 예. 18점. 이 옛날 그 옛날 그 저기 슈퍼스트랩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데 그냥 그 컬러만 딱 있는 이런, 이런 느낌을 게 좋더라고요. 좀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어쨌든 사실 저는 이게 처음 등장을 했을 때 70점대 중반이 넘어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난 70점 턱걸이 할 줄 알았어요. 점수가 엄청 잘 나왔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었던 빈테라, 막 로드원 이런 모델들이 70점대 중후반인데 네. 77 막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이 요게 거의 그거와 진배 없이 평균이 나왔다라는 거는 약간 이건 예상외의 선전이라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다행히 팬더 재팬은 저희가 처음으로 스쿼드를 해보는 건데 그 시작점 스타트를 끄는 모델이 다행히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박서여서 네. 앞으로도 이 일제 재팬 팬더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여기서 또 확 끌어올리는 또 계기가 됐네요. 다음번에 좋은 악기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항상 은총 씨와 함께하는 디안젤리코. 네. 디안젤리코. 네, 디안젤리코. 디안젤리코가 원래 아치탑의 명가인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건 그냥 솔리드. 네, 솔리드 예. 기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디안젤리코의 디럭스 브라이튼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성 미션을 여기서 또 양성해? 안돼. 그만해 양성.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